여기까지 왔어? 아이고, 지금. 여기 또 있어, 이만큼 또? 아휴. 아유, 많이 땄네. 엄청 멀었어. 아유, 뭐, 많이 달렸구만, 아직도, 고추가. 아이고, 여러분들. 아, 어떻게, 마이크. 아, 마이크.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서천의 자랑 언니 곰입니다. 예. 네. 오늘은 고추밭에서 이제, 이거, 고추 따고 있는 우리 아저씨, 새참 준비해갖고 나와서, 바로 이제 먹는 영상부터 시작하게 됐네요. 어떻게 언니곰이 오늘 일을 안 했습니다. 예, 오늘 맛있게 새참 우리 아저씨랑 같이 그냥 여기서 먹죠. 뭐 어디 뭐 멀리 갈 필요 있어요? 또 우리 아저씨 왔다 갔다 하려면은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맛있는 새참을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고 시작. 아이고, 블루지 뭐 갖고 나왔어? 아이고, 그래도 고추밭인데 또 오며 가며 힘들잖여. 고추 좀 씻어왔어. 아이고, 죽겠다. 이거 깔까? 어? 이거 깔까? 아니, 안 깔아도 돼. 막걸리는? 막걸리가 없어. 다 떨어지고. 사와야지. 이거는 내 것이고. 이거 깔자, 이거. 자, 볼래? 오늘 뭔가? 짜잔, 짜자잔, 짠짠. 이게 뭐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손이요. 은근 많이 갔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엄마들이, 어? 엄마들이 싸주시던 그 도시락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옛날. 그래도 또 이렇게 조금, 예, 있는 집 애들. 있는 집 애들은 이 분홍 소세지가 꼭 있었죠? 분홍 소세지. 그리고 계란말이, 후라이. 예. 부잣집 옛날 도시락입니다, 여러분들. 예. 와, 이 뭐야? 네. 언니곰도, 예. 그래도 우리 아저씨보다는 조금 덜 먹어야죠? 똑같이 먹으면 안 되겠죠? 예. 정성스럽게 예. 해왔네. 정성스럽기는, 아유. 가지수가 이게 뭐야? 아유, 고추에다가. 오뎅. 하나, 둘. 후라이. 제, 네, 여섯 가지네. 여섯 가지야? 이게 여러분도 여섯 가지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추까지 일곱 가지. 고추까지 일곱 개. 고추장까지 여덟 가지.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여기다 올려놔요. 이게 뭔 호강이요? 야, 도시락 먹읍시다. 일할만 하다고? 일할만 하네, 이렇게 해다 주니까. 자. 근데 막걸리가 빠진 게 흠이구만. 아유, 막걸리 안 먹으면 좀 어때야. 아유, 정말. 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도시락이 없었고, 중학교 때인가? 이거 싸운 사람 부자였었어. 그래, 이거 분홍 소세지. 이거 부자였대니까? 이거 싸운 사람 부자였었어. 거의 김치볶음하고 콩장들을 많이 싸왔지. 콩장. 나는? 없네. 내가? 이거 따는 지 이틀 된 건데? 어우, 매워. 맛있어요, 여러분들. 야,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뭐 준비하는 건 힘들겠구만. 다 집에 있는 걸로 했다. 볶음김치도 있네? 옛날에 볶음김치 안 줬어, 엄마가? 응? 볶음김치가 우리 대표적, 대표적 도시락 메뉴였지. 그니까. 여기, 콩에다가 왜 하트 안 해봤어, 하트? 누가 옛날 도시락에 하트를 해와. 아유, 좀, 철 좀 들어요, 철 좀. 아유. 그래도 하트를 해와야지. 응? 뭐 하트 할 마음이 있어야 하트를 해오지. 아유, 잔소리 안 해봐. 그럼 내가 하트 해오지. 농사진? 우리 고추. 농사진 고추인데요. 고추. 맥기가 지금 가을철에. 이게 지금 약 올라서 그래. 끝내주는마.
이렇게 팔아도 되겠다. 어? 장사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해도 되겠어. 이거 도시락통 값도 안 나와. 이게 6,500원이나 달래, 이 도시락통은. 난 똑같이 두 개 살려 그랬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 이게 6,500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밥값 6,000원 받고 12,000원 주고 팔면 되겠네. 옆으로 앉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앉아야지. 오늘 그래도 햇볕이 없어가지고, 일하기가 쉽네. 분홍 소세지. 옛날 생각하면서 분홍 소세지. 고추를 말아서 슬쩍 가져와서 여기서 따서 그냥 찍어 먹으면 되지. 아니, 바로 따서 먹은가? 전번에 나 한번 봤다가 나 죽을 뻔 봤잖아. 1960년대로 돌아갔네. 이게 60년대인가? 1960년대? 나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해봐라. 어? 맛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해올 의향이 없나? 의향이 없어. 설명. 아이고, 죽입니다, 죽여. 여기다가 이거 볶음김치 깔아도 돼. 그래도 맛있어. 이거 겨울철에, 여름철에는 이렇게 먹는데, 그럼 겨울철에는 우리 옛날에 난로 위에, 난로 위에다가 그냥 이거 밥을 이제 교실 난로 위에다가, 그러니까 난로 위에다가 올려놓는데, 매일 첫 번째 눕는 도시락은 다 타, 밥이. 그래서 막 위아래 막 바꿨잖아, 쉬는 시간마다. 그래가지고 그 기억나? 바꾸고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노는 사람이 제일 좋았어. 그걸 두 번째 칸에 놀라고 막 서로 싸우고. 어쨌건 간에 쉬는 시간마다 그 아래 거 위에 거 막 바꾸고 그랬어, 탄다고. 여자들은 그렇게 바꿔줬지. 남자들은 안 바꾸고 싸웠다니까. 그거 두 번째 자리 쟁탈전. 아유. 어묵도요, 별 양념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예,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 빼갖고 그냥 무쳤어요. 근데도 밖에서 나와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점심보다는 새참입니다. 새참. 오늘 해도 안 나고 꾸물꾸물 날씨가 이래갖고 그냥 편안하게 밭에 앉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도시락을 이렇게 싸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옛날 생각나시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먹었던 우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 우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라고 흉내는 내봤지만, 옛날처럼 다 그렇게 교실에서 먹던, 점심시간에 먹던 그 맛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거 맛있구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시골 귀촌생활이 바로 이런 재미로 귀촌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시골에 와서 이렇게 귀촌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힐링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몸으로, 여러분들 좋죠? 네. 오늘 언니곰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세 분밖에 안 쳤네. 브라보. 이제 점심시간 보다 2교시 끝나면 원래 까먹잖아, 배고파가지고. 우리 여자들은 안 그랬어. 여자들은 점심시간 돼서 먹었어. 평상적 무조건 먹어, 맛있다. 2교시 끝나면 까먹어.